안녕하세요, 수채연입니다. 오늘은 저의 초창기 작품을 만 3년 만에 다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은 저의 초창기 작품에도 예쁘다 해주시고 그때도 괜찮다고 해주셨지만 저는 예전 그림이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요. 3년 넘게 꾸준히 작품을 그리기도 했고 또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이 바뀌기도 해서 꼭 이렇게 다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. 초보자분들을 위해 작품 완성 후 예전 그림과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.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
자,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봤습니다. 평소 올리는 튜토리얼 영상과는 달리 좀 복잡한 그림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빠르게 편집을 했고요. 지금부터 예전 그림과 달라진 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단순 비교가 아닌 여러분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생각하시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떡지우개 사용입니다. 제가 예전에는 떡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채색을 해서 중간중간 연필선이 많이 보이는 편이었답니다. 지금은 보시다시피 떡지우개로 과하다 싶을 만큼 연필선을 거의 지워내고 색칠하기 때문에 연필선이 잘 보이지 않죠? 이 연필선이 보이면 여리여리한 꽃잎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떡지우개로 연필선을 연하게 하신 후에 채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떡지우개가 없으신 분들은 미술용 지우개를 문지르지 말고 콕콕 찍어내며 닦아내셔도 됩니다. 근데 초보자이신 분들은 저만큼 선을 지워내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적당량만 닦아내시고 채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예전 그림은 물번짐을 이용하는 습식 수채화가 아닌 건식 수채화에 가깝다는 점입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그림 예쁘게 그리는 꿀팁이라는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죠. 이 수채화 용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해줘야 그림이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. 예전에는 물번짐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붓으로 터치를 그리며 연결을 해줬었는데요. 지금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내는 그림이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터치감을 많이 절제하여 습식 수채화로 그리는 편입니다. 자, 그 다음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. 바로 음영색입니다. 예전에는 제가 어두운 부분을 채색할 때 너무 어둡게 색을 만들어 칠했었더라고요. 다른 그림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 식물 그림을 그릴 때는 음영색을 너무 어둡지 않게 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별로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고 칠을 해도 완성하고 보면 생각보다 더 진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. 그래서 색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셔야 실패 확률이 적다는 것 잊지 마세요. 오늘은 이렇게 차이점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공감가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? 저도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해보니 괜히 겁이 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신선하고 재미있게 촬영한 것 같아요. 저의 초창기 작품이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저도 계속 실력이 늘고 있다고. 물론 재미있어서 그리는 거지만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니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초보자분들도 자신감 가지시고 연습도 연습하시며 실력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모두 따뜻한 봄 맞이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Thank you.